양평 가평 물맑은 여행에서 만나는 숨은 명소 하나. 과연 이곳은 어딜까요? 아하, 참 여기 위를 봐. 위. 위 뭐라고 돼서? 불, 이, 문. 문이 그게 아니다. 네 말뜻이 그게 아니다. 무슨 뜻이야? 뭔 뜻이냐면은 인간하고 자연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그 철학 사상에 담겨 있느냐. 불이 문. 말 그 뜻도 맞네. 예, 들어오십시오. 예. 예, 불이 문을 들어갑니다. 예. 에이, 참 좋다. 드넓은 부지 위로 아름다운 연꽃이 만발한 세미원. 물과 꽃의 정원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여섯 개의 연못에서 피어나는 백여종의 수련을 만날 수 있는데요. 6월부터 8월까지 만개한 연꽃을 만날 수 있는 양평의 대표 명소랍니다. 연꽃을 보면 멋있다는 이런 것보다는 연이라는 게 인간의 연을 맺어준다, 연 이런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 위에 잎사귀는 연밥을 한단 말이야, 연밥. 그 다음에 꽃을 가지고는 연꽃차, 차를 또 만들지. 지금 이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한강으로 가는데 이게 다 정화작용을 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야, 이게 물을. 나 같은 존재네. 근데 이건 믿어도 돼요. 맨날 수철 오빠는 거짓말만 쳐가지고. 내가 제일 싫은 건 중에 하나가 주철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주철이하고 나랑은 달라. 질이 다르잖아. 선배님한테 배웠대요. 누가? 주철 오빠가. 주철이가? 그런 개그랑 막 드립치는. 걔는 많이 그냥 주철 주철 주절 주절 되기 때문에 그거 믿지 마, 믿지 마. 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믿어도 될지 의문입니다. 그윽한 연꽃향을 맡으며 산책을 즐기는 두 사람. 물을 보며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며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옛 성현의 말씀처럼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기분인데요. 이밖에도 세미원에서는 다양한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나들이 장소로 그만이랍니다. 이렇게 가면 바람이 솔솔 불어요. 와, 밑에 물이 졸졸졸졸 흐르지. 좋다, 진짜. 힐링이다, 힐링. 양평 세미원에서 즐기는 힐링 타임. 여러분도 꼭 한번 와보세요.